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빕니다. 대발이 부동산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발이 부동산 TV입니다. 대구 입주 아파트를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은 9월 입주 아파트입니다. 대구 아파트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장에서도 실거주의 수요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이네요. 수요자들이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져가며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역시 신축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의 장단점을 알고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에는 어떤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는지, 각 아파트의 특징과 타입, 분양가까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신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매물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물 접수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대구 전지역 신축 아파트 전문부동산 대발이 부동산 TV는 친절하고 꼼꼼한 중개로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살펴보실 아파트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에 9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양입니다. 지하철 1호선 신천역에서 가깝고 동대구 반도이버러와 동대구 이안 맞은편에 신축된 아파트입니다. 8개동 최고 29개층 860세대 아파트로 신천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며 정문부터 1번 출구까지 도보 7분, 약 500m 거리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마로 동신초등학교가 바로 골목 건너 위치해 초품마인 아파트죠. 68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향후 입주가 완료되면 학생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 및 신세계백화점과도 가까우며 철도변에 건축돼 있지만 철도와 거리가 있고 또 철도가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소음 영향 미비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료 올코트 플레이 농구 경기가 가능한 실내 체육관과 맘스 카페, 열람실, 샤워실과 피트니스 센터 및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까지 잘 갖춰져 있으며 17% 낮은 건폐율로 공간 간격이 넓어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녹지 비중이 많고 조형물의 퀄리티 역시 높은 아파트죠. 191세대를 구성하는 판상형 구조의 59타입과 4베이 판상형으로 팬트리와 넓은 드레스룸을 갖춘 186세대 74A타입, 세련된 구조의 55세대 타워형 74B타입과 국민평형이죠, 넓은 알파룸과 현관 창고까지 갖춘 312세대 84A타입과 116세대 84B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의 넓은 실내 구조가 상당히 매력적인 아파트였습니다. 옵션은 빌트인 가전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엔지니어 스톤 등 기본적 자재들은 확장 시 기본 제공되는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세권 초품화 그리고 활용도 높은 내부 구조가 장점이지만 주변 대비 약간은 높은 분양가가 아쉬운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알아볼 곳, 9월 1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오페라 센텀파크 서안 이담입니다. 과거 대구 시민운동장이 있던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 옆 고성동 3가에 새롭게 신축된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6개층, 총 4개동, 417세대 규모이며 오페라 W와 힐스테이트 옆 대구역 오페라, 그리고 대구 오페라 스위첸 등 여러 아파트들이 속속 건축되는 고성동에서도 침산동 쪽에 가깝게 새롭게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이 400여 미터 도보 6분 거리 위치해 역세권인 아파트죠. 쇼핑하기 좋은 이마트 7상점과 식사, 산책이 좋은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가 차량 5분 거리 내 위치해 있어 편의성도 풍부한 편입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달성초등학교로 배정받습니다. 약 600여 미터 도보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추구하는 단지 배치, 단지 규모는 넓은 편이 아닙니다만 동강 거리가 넓어 1조권 사생활은 보호가 되는 편인 단지입니다. 74타입의 경우 서향으로 배치된 점은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운동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은 있죠. 다음은 타입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닮아있는 74AB타입은 모두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넓은 내부를 보여줍니다.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모두 갖춰진 실용적 공간이 돋보이는 74타입입니다. 다음은 84타입입니다. 84A타입, 일반적 구조의 4베이 판상형으로 알파룸 구조를 팬트리 선반 옵션을 통해 변경시킬 수 있는 구조,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대형 아트홀과 우물천장 및 거실 조명의 간접 등등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물씬 나는 실내였습니다. 84B타입은 조금은 독특한 구조의 4베이 타워형 B타입입니다. 팬트리가 두 개 있으며 넓은 드레스룸이 있다는 점이 장점인 구조네요. A타입과 마찬가지로 실내의 깔끔함이 돋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옵션 품목 심플한 편으로 중문 설치 및 바닥의 타일 변경, 안방 화장대 미로 조명과 주방 특화 엔지니어 스톤, 개수대 쿡탑 식기 세척기 이런 것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84A타입의 경우 알파룸과 펜트리룸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의 경우 이자 후불제로 실행됐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발전이 진행 중인 고성동에 건축되어 침산동 생활권과 태평로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 위치가, 그리고 또 깔끔한 내부 구조가 장점인 아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9월 30일 입주를 시작하는 지상 최대 44층 오피스텔을 포함 768세대의 주상 복합 아파트 대구역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입니다. 수창공원과 수창초등학교를 낀 공원과 학교를 품은 태평로 라인에 입주합니다. 대구역 센트럴 자이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과 맞은편은 달성파크 푸르조 힐스테이트까지 신축 아파트가 빠르게 건축되고 또 밀집해서 입주하는 태평 라인 속에 위치해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는 중심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풍경채 가장 큰 특징, 수납 공간, 특히 팬트리 공간에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내부 수납 공간이 아주 풍부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84A타입 각동의 꺾인 부분을 구성하는 228세대 타워형 구조입니다. 현관 팬트리 선택 시 대형 팬트리 및 드레스룸까지 꼼꼼하게 구성된 타입입니다. 다음은 230세대를 구성하는 84B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알파룸을 팬트리형을 선택 시 넓은 대형 팬트리가 선실되며 안방에도 넓은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입니다. 146세대를 구성하는 84C타입 역시 4베이 판상형으로 넓은 실내 구조를 자랑하며 팬트리가 있는 알파룸과 주방 모양에서 B타입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의 경우 옵션이 거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 발코니 확장 외에는 유상 선택 옵션이 없는 점 특징이네요. 오피스텔도 총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74OA타입, 82개의 실로 일반적인 3베이, 방 3개, 거실 1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75B타입은 넓은 거실과 주방이 통으로 되어 있고 방이 각각 나눠진 타워형의 구조입니다. 거실의 폭이 4.5m로 상당히 넓고 오피스텔 동 자체가 전망이 좋은 노랄대용이므로 뷰가 엄청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77C타입 4베이 구조로 안방, 드레스룸과 팬트리까지 있는 넓은 실내 공간 장점입니다. 태평로에서도 주목받는 입지 대구역 센트럴 자이와 도원 힐스테이트 상권을 함께 공유하며 수창공원과 수창초등학교 그 코앞에 입지로 입지의 장점이 가장 많은 아파트입니다. 다만 건폐율이 높고 동강 간격이 좁아 북쪽에 위치한 동들의 일조 조망에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까지 9월 입주 아파트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새 아파트 모두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그리고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10월 입주 아파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는 대바리 부동산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